나왔습니다. 아, 꼼짝을 좀 일단 주세요. 오케이, 네. 일단 먹고 이야기하죠, 도현 씨. 오케이. 자, 이쪽을 한번 먹어보자꾸나. 오케이. 넌 대박. 너 운 좋아라, 이 자식아. 어? 저 꼼장 자식아가 좀. 어, 도현 씨. 어, 도현 씨. 이게 이따 아닙니까, 도현 씨? 어, 세찬 씨. 예. 어, 앞내 나요, 이거 좀. 어. 어, 세찬 씨 얼굴 봐요. 왜 작은 아빠 있어? 이 자식이. 임신이에요. 손도 잡지도 않고 자는데 무슨 임신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임신에 임자를 꺼내지 마요. 창피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임신이 뭐예요? 세영이는 모를 수도 있지. 임신은 이게 아이를 갖는 거야. 아이는 어떻게 낳는 거예요? 톤이 이상합니다, 도현 씨. 그러게요. 아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꼭 맞잡으면 황새가 와서 물어주는 거예요. 장난가세요. 저 약간 우리 놀리고 있는 것 같... 그런 것 같아요, 도현 씨. 아니요. 아니, 제발. 애가 뭘 알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얘 아빠. 세찬 씨 그 친형이 문제예요. 왜요? 아니 애를 왜 이렇게 그딴 식으로 키우는 게 어딨어요? 아니 난 처음에 세찬 씨 친형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얼굴도 눈이 막 어디 보네 가슴에 막 쭉 찢어져가지고 술 취하면 보면 양세 마리 에브 마리 세테 마리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나고 자빠져서 아유 난 정말 처음부터 너무 별로였어요. 아유 진짜 너 왜 표정이 안 좋니? 뭐 아빠 흉 같다고 그렇게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아니다 이거는 너네 아빠 잘못도 아니고 이거는 집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위에 그 조상님 위에 조상님이 대대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니네 식구들 보니까 하는 그 꼴이 아주 그냥 자기 기분 좋을 때 열이 이리 붙었다 어우 뜨거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러면서 옛날로 치면은 그 있지 그 나라 팔아먹을 그런 집안인 거야. 뭐해 말이 없니 나만 계속 말하고 있니?